안녕하세요. 사유팀 프로게이머 임량입니다. 지금부터 사유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방에서는 다섯 명이 자거든요. 지금 농땡이 피우고 게임 안 하고 농땡이 피우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상당히 역시 팀원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평수에 비해 팀원이 많아서 좀 아까는 짐을 다 못 풀고 하는 그런 처지라서 아직 창훈 선수고요. 우리가 뭐 랜덤으로 자요. 박강근 선수도 자고 문용빈 선수도 자고 여기 김현진 선수 그리고 한 명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지처럼 가는 선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네 명이 그 멤버로 자고요. 여기는 여기 연습실, 거실 겸 연습실인데요. 일단 원래는 되게 지저분했어요. 근데 일단 그나마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니까. 나 하나도 안 쳤다 그래야지. 아 솔직하게. 하나도 안 쳤어. 솔직하게. 먼지가 하나도 없잖아 여기.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먼지 있다. 아, 남자들만 살아서 그래서 그런지 뭐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단 여기가 주방. 입니다. 뭐 냉장고를 보면은 제2의 쓰레기통이다. 아 이거 사실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다 쉬어가지고 못 먹어요. 에? 한약이요? 저요. 잘 안 챙겨 먹어요.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요. 반 이상은 시켜 먹으니까 이렇게 딱 감추놨어요. 어디가 좀 처음엔 다 맛있었어요. 지금 저 다 음식을 잘해서 자주 시켜 먹으면 맛있는 걸 모르고 맛이 있는 걸 모르고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값싸고 맛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 그 저희 누나한테 받은 냉장고라서 그 이런 게 조카가 있거든요. 빨리 뛰었어요. 골드스타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 수 있겠죠. 네, 설거지를 해서 자꾸 여기다 올려놓으라니까 건조시키라니까 꼭 여기다가 설거지해서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설거지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전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되게 떨려요. 걸리면 거의 한 시간 동안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가위바위보 하는 순간은 되게 시끄러워요. 이긴 사람은 막 함성을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진짜 보통 자주 지는 선수가 박강근 선수하고 저하고 그리고 최현성 선수가 주로 걸려요. 주로 유인이 있어요. 그 어떤 밥 먹기에서 어떤 거를 내서 이겼다 하면 다음에 막 심리전이 막 일어나요. 막 주먹을 내서 이겼으니까 보재기를 모두 낼 것이다. 그러니까 가위를 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심리전이 일어나는데 아주 그냥 가위바위보만큼은 정말 하기 싫어요. 여기서 뭐 이런 데는 그냥 차 같은 거 근데 이런 데는 뭐 그냥 기타 공구통 같은 거 쓰레기 공기도 있고 여기가 뭐 조미료 같은 거 있는 거 이거 원래 있던 거야? 단 거예요? 그냥 아쉬운 대로 일단 저희 집에서 달던 거 떼서 여기다 단 거예요. 시큼한 게 좋아요. 이렇게 햇빛이 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후니 양방을 다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원래는 가장 더러운 방이 후니 양방이거든요. 열심히 청소하시더니 많이 발전됐네요. 예전 스폰서에서 받은 TV고요. 다음 카페 그 수정님이라는 분이 그림을 자주 그려서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해주세요. 최현성 선수와 저와 김성세 선수 그리고 윤상민 선수가 자는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역시 농땡이 피는 그런 선수들이 숨어있었네요. 아 아까 그 멤버래요 보니까. 여기 내 집 사가지고. 네. 여기는 아까 그 방에서도 네다섯 명이 잤는데 이 좁은 방에서도 네 명 정도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짐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냥 처박아놨어요 전부 다.
가구를 더 이상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놓는 편이에요. 네, 뭐 김성재 선수 위에가 김성재 선수 자, 아래가 뭐 제 거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뭐 거의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엉켜서 써요. 네, 두산베어스 그 김동주 선수한테 엑스박스 그 홍보 대사를 했을 때 배트도 특성의 사인이네요. 애들 말 안 들을 때 아주 유용한 여기가 제자리고요. 그냥 뭐 자잘하게 멀리 이동 안 그 멀리 가지를 안 갈 수 있는 거 다 여기다 박스에다 모아놨고요. 아, 뭐 안경 같은 거 지금 쓴 안경이 게임할 때 뭐 전자파 그것도 있고 도수도 있는 그런 안경이라서 안경 뒤에 한 세 종류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건 경기했던 선수들 대회 때 리플 같은 거 모아놓은 거 같은 거 그런 거고요. 선수랑 있을 때 이런 리플 보면서 전술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실수했던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거 다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에 원래 좀 컴맹인지라 좀 컴퓨터에 깐 거는 별로 없어요. 뭐 깐 건 없는데 이렇게 많냐면 뭐 컴퓨터에 그 깔린 용량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것도 별로 안 깔아 스타밖에 없었어요 원래 저는. 근데 김성재 선수라던가 성상호 코치님이 와가지고 그 용량이 많이 없다는 그 이유로 일단 무작위로 막 깔았어요. 컴맹이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 깔았어. 그래서 깐 거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면 말을 해. 아니 깐 거야 이제. 저기 되는 거고요. 네 키보드 그 참 키가 잘 안 눌러지는 거는 이렇게 특별하게 뭘 붙여서 이런 식으로 더 잘 눌러지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좀 때가 많이 탔어요. 오래 써. 한 1년 썼어요, 이거. 이거로 한, 연 휘수로 한 5년 정도 쓴 가방인데요. 다 헐거워지고. 여기다 키보드 같은 거, 그리고 마우스패드, 마우스, 트로피 디스크 같은 거 전부 넣어갖고, 대회할 때 가진 거, 가방에. 제가 쓴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거네요, 이게. 네, 뭐 발 마사지기를 선물을 받았는데요.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서 게임을 하면 집중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발 마사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받는데요. 꽤 시원해요. 여기가 김현진 선수 자리. 이쪽으로 와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죠? 제 자리가 아직 청소를 다 못해서 조금 난답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냥 컴퓨터 있고 제 전화기가 옆에 있고 이렇게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고 그러니까 여기 서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잡다한 거 스캔이나 제 CDP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CDP나 선물 받은 거나 뭐 머리핏, 뭐 통장, 지갑, 뭐 이런 행주나 CD 면봉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선물 받은 인형이랑 선물해준 무슨 영양제 같은 약 같은 것도 있고 저금통도 있고 아니 원래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없어도 제가 사놓고 이제 제가 많이 쓰니까. 안녕하세요. 포유팀 프로게이머 김성재입니다. 제 자리에는 이렇게 팬들이 선물해준 팬던트랑 저금통 동전 남으면 바로 저금통에 넣어가지고 저축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팬이 선물해준 그 클렌징 티슈인데요. 경기 하고 나서 이제 왔을 때 이 티슈로 먼저 메이크업을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씻게끔 하고 그냥 좀 정리를 잘 못해놨는데 경기하면서 연습하면서 먹으려고요.
있게 둔 거예요. 여기는 최현성 선수 자리고요. 정리를 꽤 깔끔하게 잘하는 선수죠. 사유팀의 테란 유저 최현성입니다. 모니터가 제일 좋아요. 그래요? 빨리 모니터에 입수 경로를 얘기해드려요. 네, 제가 DOA3를 해갖고, 그걸 해갖고, 1인가 2인가 해갖고 이걸 쟁탈했는데, 요한형한테 뺏겼어요, 모니터를. 요한형이 대회 때마다 들고 다닌다고 그랬고, 원래는 후진 거 썼는데, 이번에 MBC에서 도로 그 모니터를 똑같은 거 샀더라고, 이거랑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먼저 선수 쳐갖고 제가 바꿨어요. 저거는 옛날에 팬들이 만들어준 건데, 그냥 탱크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익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원래 친구랑 제가 TTL 카드가 있었는데, 친구가 TTL 카드 뭐 자기 뭐 할인받을 거 있다고, 피자 맞다, 피자 할인받을 거 있다고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걔가 달라고 하길래 저도 어차피 그냥 빌려주는 거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아령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서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아령을 지금까지 쓰고 있고, 걔는 TTL 카드가 1년밖에 못 쓴다고 하던데, 이제 벌써 끝났죠, 이제 그거. 그냥 강촌 놀러 갔을 때 찍은 거. 여기는 이창호 선수 자리. 지금 연습 안 하고 유즈맵을 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호유 팀 소속 프로게이머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다들 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 서랍을 따로 샀어요. 저 방에 서랍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 뭐 물건들이나 뭐 다른 옷들, 도구들은 저쪽에 갖다 놓고요.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것만 놨어요. 좀 다 용우경 거고요. 여기 헤드셋하고 며칠 전에 받은 인형하고 패드. 제가 저구 유저다 보니까 이게 실수 못할 때가 많거든요. 키보드에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붙였는데, 이거는 오버로드, 이거 레어나 럴커, 이거는 뮤탈 히드라. 그러니까 저그의 가장 중요한 유닛들만 했고요. 이쪽에 드론이나 이거 이쪽은 좀 불편해요. 이쪽은 그러니까 하나만 누를 수 있도록 제가 부대 지정을 해처리를 10번, 9번, 8번, 7번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고요.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 밖에 창가여서 바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따뜻한 관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박영 선수 그 생일 파티 인터뷰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그 박영 선수의 자리인데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정리한 게 이 정도입니다. 밑에 봐야 될 그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다 정리해서 밑에 다 집어넣었네요. 예, 저는 포유팀 소속의 프로게이머 박용욱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방송 경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실에서 이렇게 팀원들이랑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앉아서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질러져 있는 거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동전이랑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동전이랑 이렇게 마우스랑 안에 이상한 거 잡다한 거 진짜 많아요. 어휴, 라이터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여기 전자파를 뭐 차단한다고 그러시던 그래서 이렇게 놔뒀어요 옆에. 얼마 더 적어놓으면 게이트고요. 네, 28일 날 있는 그 팀 리그전은 별이 3개죠. 팀 요한이 25시요. 슬레이어즈 복스요. 180요. 72에서 3요. 280이요. 팀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신경 써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주장이면은 주장답게 좀 더 성적을 잘 내던가 좀 그래야 되는데, 요즘 제가 좀 주춤해서 팀원들을 볼 면목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다면 좀 개성이 좀 선수 각각이 스타일 비슷한 선수가 거의 없고요. 거의 개성이 뛰어난 그 탁월하게 더 있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해요. 버그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조용 선수밖에. 그 점을 좀 파헤쳐서 좀 공략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KT 선수들은 되게 경험이 많잖아요, 프로게이머로서. 우리 팀원들에 비해 좀 더 많은 선수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까 보여줬던 플로피지 스킵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선수의 버릇 같은 거를 집중 분석해서 좀 약점 같은 거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박용욱이요. 아이디는 킹덤이라는 아이디를 쓰고요. 종족은 프로토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해 22이고요. 키는 171이요. 올해 172 될 거예요. 몸무게는 56kg. 265요. 전국에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오고, 그리고 각 팀에 있던 사람들이 모인 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색깔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점들을 주은 감독님이랑 성상훈 코치님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있고요. 이번이 MBC 팀리그는 결승, 첫 결승 진출인데요. 이때까지 상당히 MBC에서는 저희 팀의 약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MBC 팀 결승에서 꼭 우승하도록 그렇습니다. 김현진이요. 21살이요. KOS라는 알겠어요. 코스. 테란이요. 176.5요. 몸무게요? 65kg요. 285. 손발이 되게 커요. 발은 안 보여줘도 되죠. 막 도끼라고 해야 되나? 좀 이기적인 면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좀 괴롭게 살죠. 항상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웃으면서 살긴 하는데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은 일단 결성된 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이거든요. 1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도 많이 거뒀고 팀원들끼리 우정도 돈독한 것 같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팀에 들어온 건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결승전에 오기 전까지 제가 계속 나가서 졌거든요. 이번에는 꼭 결승전에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꼭 나가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재, 21살이요. 인투 더 레인보우요. 프로토스요. 265요. 저희 팀은 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그냥 아주 평범한 가정집 같은 그런 분위기로 물씬 풍기고요. 뭐 고민거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팀은 MBC 팀리그에서 솔직히 최현성 선수 빼고는 다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에 그런 부진했던 모습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어요. 최연성, 22살. 아이디는 알려보고있습니다. 테란이 187이요. 지금 75kg, 램 285mm. 유한형이 팬이 많아서 좋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뭘 하더라도 집중,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다. 막 지고 나면 막 더 자기 개인 리그 진 것보다 더 막 암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기게 되면 막 더 기쁨 두 배 되고 지면 진짜 슬픔 두 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서 운이 좋게 계속 우리 팀이 이겨서 올라가게 됐는데 꼭 이기고 싶고요. 이겨서 계약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 꼭 이겨야 돼요. 이찬훈입니다. 21살 아이디는 저그리 저그 187 73 285. 우리 포유티는 단합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정도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대팀이나 저희 팀이나 이렇게 테란들이 강세인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아요. 아니 아침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아? 아, 아침이에요. 식사 먹고 있어. 식사 시간이구나. 한코치님 배고파요. 자 맛있게도 나눠 먹어. 배급해서 우리 배급해서. 이래요. 먹어.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딱 그랬지. 자 얘들아 내가 니들을 위해서 아니고. 형 진짜 너무 불쌍하다니까 사진 찍지 마세요. 형 딱 그랬어. 그냥 먹여주고 해줘. 특정 상표에 나가면 안 되는데. 오! 남자! 자, 대진이 왔어요. 자,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차오 형은. 나 하나, 너 하나. 우유에 관한 걸 복신 거네. 나 하나, 너 형 하나. 다 가지고, 나 하나. 나 아니고. 딱 그랬지.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안 먹을래. 아니, 알았어. 먹을래. 자. 아니, 밥을 좀. 한글아, 회식까지 바꿔봐라. 어디세요? 여기서 바꿔봐. 농동시장 가서 이거 주면서 이거 우리 한국이 식만 주면 때 먹어. 왜 그래? 아니 너 용량이 많으니까. 먹는 게 다 머리로 가야지. 사이즈가 컸잖아. 자 그리고 나는 살았으니까 3개. 너는 자식아 말 안 들으니까 너 하나. 형 늦게 아 나 한 개인데? 한 개예요. 너 한 개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만, 그만 먹어. 아침에 쿠키에 베지밀로 때우는 이게 진짜. 뭐야 어디 갔어? 쿠키 있어? 자. 쿠키 있어? 저기 하지. 아 우리 연습생 3명. 아, 똑바로 앉아. 아 이게 자 서열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얼굴로 서열은 이쪽이 1위, 단연 1위인데, 진정한 우리 연습생 서열 1위는 박강우 선수. 가장 먼저 들어와서 일단 서열이 가장 높아요. 얼짱.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연습생 1호입니다, 1호. 그리고 여기는 윤브라더스인데요. 이쪽이 서열 2호. 윤찌질찌질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윤지질, 윤상민 선수. 그리고 이쪽은 아, 얘 불쌍해 앉아. 왜 그래? 해외 그 파견 근무 나가. 파견 뭐 우리나라에 파견 근무 나온 그 외국인 노동자 같잖아. 아. 자, 카메라 보고. 자, 이쪽이 윤종민 선수입니다. 아이디는 뭐더라? 드라이버. 네, 드라이버 하이. 드라이버 하이. 하여튼 이쪽이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형제가 아니냐 그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아 시끄러워!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가장 성실하고 제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제일 그 짬밥이 높다 보니까 똥땡이도 많이 치고 아니죠. 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아 왜 그래.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얘기해야지. 댄질 박이요 그냥. 아 이래봬도 나이는 제일 어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형이 아닙니다. 자,
저희 막내예요. 나인은. 그냥 형들 다 잘해주고요. 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그렇게 없고 밥도 뭐 제때 먹고 뭐 게임도 열심히 하면서 뭐 그냥 황홀하게 지내고 있어요. 누가 제일 잘해주지? 누가 제일 잘해주는 건요? 모르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다 누가 제일 잘해주지? 성상훈 형이요. 그렇지. 누가 제일 잘생겼지? 누가 제일 느끼하지? 성상훈 형이요. 그게 잠옷이 아니면? 저 팬티예요. 팬티예요? 아, 이거 팬티 겸 잠옷 겸 외출복 외출복 겸 헬스복. 365일 사회적 장타임. 아, 저는 해설자 성상훈입니다. 2004년부터 토요팀의 코치를 맡게 됐고요. 두훈 감독의 에 넘어와서 지금 같이 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기상시간이 오후 1시예요. 기상시간 오후 1시고 왜 오후 1시냐면은 늦게까지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잠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1시를 넘기게 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1시부터 서로 이제 씻고, 밥 먹고, 2시부터 이제 연습을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2시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필수적인 연습 시간이고요. 자정쯤에 기본적인 연습 시간이 끝나요. 그리고 자정 이후에,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지죠.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이제 외박을 나가죠. 군에서 외박을 나가듯이. 알겠습니다! 외박을 나갑니다. 이게 저희 밥통입니다. 자, 이게 밥통인데 저희는 밥을 하는 선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팀에서 제일 어린 선수들이 박강근 선수, 그리고 윤상민 선수, 윤종민 선수. 보통 막내라고 하면은 잡일 및 청소, 식사 뭐 이런 거를 당번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밥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밥은 보통 형들이 합니다. 제가 할 때도 있고 주 감독님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창훈 선수가 할 때도 있고 보통 그 누구나 덩어리 있는 뭔가 좀 씹히는 반찬을 좋아하는데 저희는 다 마른 반찬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찬 좀 주세요. 네, 밥은 해먹습니다 거의. 그리고 가끔 해먹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시켜 먹을 때도 있고요. 저희가 몇 명이지? 10명인가? 11명. 11명이서 이 좁은 방 안에서 생활한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절반은 저쪽에 잘라져 있지만 여기 있는 옷이 보시면은 걸려있지 않습니까? 옷이? 이 중에 3분의 1은 이창훈 선수 거예요. 참 골고루 널려있는 것 같죠. 그리고 가운데는 전부 김현진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니래요. 평상시에는 보통 뭐 이런 상태. 평상시에는 보통 이런 상태고요. 근데 이 상태로 찍으면 방송하기 별로 적합치 않다는 저희 판단 하에 네, 좀 깼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유진영 팀의 조은입니다.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전 아직 그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일도 더 많고 변화 주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이제 여건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 역시도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뭐 사이트에는 제가 문자 중계를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제가 노트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는 그때 그 게임 상황 그리고
그리고 그 타이밍, 그리고 준비한 빌드대로 되어 가는지 판단 여부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해온 데이터하고 비교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또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팀원들은 상당히 독창적인 걸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런 빌드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단순히 이기기 위한 승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는 역시 저희를 바라보는 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팬들께 보는 즐거움과 그런 즐거움 속에서 기쁨을 저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제 말이면 아무리 싫어도 다 듣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이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좋아지고 있는 상향 곡선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이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